무익남, 무엇이든 읽어주는 남자. 안녕하세요, 독립홍디. 저는 28살 공시생 라이트입니다. 동리랑 동갑, 91년생 양띠예요. 안녕 동훈아. 안녕 유진아. 오늘 얼마 전 나온 동리의 신곡 점을 듣다가 생각이 났습니다. 점순이. 김유정 작가님의 동백꽃이라는 작품 속 여주인공 이름이 점순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엔 동리가 동백꽃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점순이 명대사 네 집엔 이거 없지 아주 새침 뽁짝하게 부탁드립니다. 노란 표시에 놓은 부분이 새침 요정 점순이 부분이에요. 자, 그럼 읽어보겠습니다. 예, 너 혼자만 일하니?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.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않고 서로 만나도 본 적 만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. 황차 망하지만한 계집애가 남미라는 놈 보고. 그럼 혼자지 때로하디? 내가 이렇게 내뱉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? 또는 한 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?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.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.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게를 할금할금 돌아보느니 행주 치마에 속으로 꼈던 바른 손을 뽑아서 나의 턱 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. 언제 구웠는지 아직도 더운 김이 확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왜요? 형 왜요? 왜? 백이에요? 회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엔 뿌듯이 쥐었다. 네 집엔 이거 없지? 하고 생색이니 큰 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 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버리란다.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나 감자 안 먹는다. 난 안 먹을래.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버렸다.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세근세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.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다니다 보니 나는 왜요? 왜요? 돌아 좋습니다. 손동훈의 독립조크.